낚시 인구가 올해 1천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바닷가 갯바위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 2년간 메운 갯바위 구멍만 900개 이상, 발견된 회, 납은 500kg을 넘거든요. 병들어가는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MBN 연중기획, 그 첫 번째 순서는 이상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 갯바위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이 적발됐습니다. 생태 휴식제 기간인데도 낚시를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위반 행위를 하셨습니다. 조사를 해야 하니까. 신분증 지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 갯바위를 뒤늦게 찾은 결과 곳곳이 상처투성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연대도를 가보니 낚싯대를 고정하려고 뚫은 드릴 구멍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성에 안 찼는지 구멍에 납을 채워 고정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원한 갯바위 구멍만 900개, 폐납은 무려 500kg이 수거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1일부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성숙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정비와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바위 틈 깊숙한 곳엔 쓰레기가 가득하고 두고 간 떡밥은 썩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양심을 버리는 낚시꾼들이 있는 한 갯바위의 상처가 아물 날은 없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